이것도 다 새거예요. 어떡하지? 우리 집보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에 사는 애틀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예쁜 예쁜 집이 있어요. 같이 보시겠어요? 똑똑. 들어오세요. 네. 수리에 싹 했나 봐요. 깨끗하네. 아니. 오, 다 새 거야. 오, 다 새 거예요. 한 건데. 냉장고도 거의 쓰고. 이거는 삼성과 새로 오래 바꿨나 봐요. 싱크대도 다 새 건데요? 이케아 거 같기도 하고. 와, 완전 새 거야. 이럴 수가. 우리 집보다 좋은데? 이거 물 따르는 것도 있고. 이것도 거의 새 거예요. 낡아낼까? 이것도 다 새 건데? 이럴 수가. 그쵸? 이것도. 이것도 다 새 거다. 이 싱크대도 요즘 유행하는 걸로 새로 다 바꾸고요. 블랙박스 때문에 이것도 다 새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 집보다 좋아요. 전등도 다 새 거로 바꿨어. 이것도 요즘 유행하는 전구. 오, 이쁘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부엌이 있네요. 여기가 이제 식탁. 여기가 조금 작은 감이 있는데, 여기에 작아서 그렇지 큰 거 넣어도 그쵸? 8인용, 10인용, 12인용까지 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옛날 집이라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부엌이 있고, 여기 다이닝 테이블 에어리어가 있고. 창문도 다 새 건데? 오. 창문도 완전히 새 거예요. 이것도 새 거. 오. 아, 이것도 참 좋네. 이게 먼지 닦을 때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여기 청소할 수 있게 중심만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근데 사실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저같이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이게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 분들과 저는 되게 예뻐요. 옛날 집도 이런 것들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오르가고 내려가서 싫어하시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너무 정말 그러겠다. 여기가 응접실? 한국식으로는 무작정 접실이고, 미국에는 이제 뭐라 그러지? 리빙룸.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문이 다 새로 된 것 같고, 이거 모델하우스처럼 꾸며놨네. 그리고 여기가 바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젊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쵸? 딱 닫아놓을 수도 있고. 이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쁘다. 이것도 모양으로. 이것도 되게 이쁘다. 파이프 모양에. 그러니까. 그쵸? 이걸 따로 만들려면 비싸, 이런 거. 여기 안에 이렇게 물건 넣을 수 있게. 이거 마음에 든다. 이게 짜투리 공간인데, 생각보다 집주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비싸서 못 하겠더라고요. 왜 이런 거 있는지. 여기도. 네? 컷 클라젯. 그런 게 그러네. 외출할 때 입고 나갈 수 있고. 네. 이거를 이정생. 그러니까 우리 잘했네. 잘했네. 여기가 안방이에요? 꾸민 거다. 그치? 통째로. 통째로 꾸미고 통째로 비우는 거죠? 아, 옷장이 네. 이렇게 돼 있구나. 욕실 그리고 화장실도 완전 리노베이션 했어요. 우리 화장실보다 훨씬 좋아요. 어떡하지? 정말 깨끗한데? 약간 사용감은 있는데 리노베이션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히 지금 한 건 아니고 팔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사용을 좀 했어요. 근데도 아주 좋네. 고급스럽게. 타일도 자재가 되게 비싼 거예요. 제가 지금 집수리를 하고 해서 알잖아요. 안 입는 옷을 넣어놔도 될 것 같고, 그쵸? 아니면 속옷 같은 거, 샤워할 수 있게 속옷이나 안 입는 옷들 철지나 거기다 두면 되고, 자주 입는 거는 이쪽 밖에다 놔두면 되고. 이 집도 좋은 게 안방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다. 부부가 살면서 여기서 강아지 키우면 딱이겠다. 그쵸? 안방에서 바로 여기 나오니까 밖에가. 그쵸? 강아지 엄청나게 뛰어다니는 거. 강아지 키우고 싶어. 좋아.
여기서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창문이 많아서 엄청 밝아요, 집이. 지금 불 다 꺼도 밝을 것 같아. 지금 거의 저녁 6시가 넘었거든요. 요즘 7시 되면 해 떨어지는데 6시인데도 이렇게 빛이 다 들어오는 게 좋다. 우리 2층에 한번 가봐요. 신혼부부들한테 추천해주고 싶고, 아니면 저희 나이 또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60세 넘으면 요 계단이 있는 게 조금 안 좋아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혼부부부터 60세까지 다 좋아하실 집일 것 같아요. 2층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여기 잠깐 볼까? 여기다 거라지, 그리고 화장실. 여기 파우더룸이라 그러죠? 파우더룸이라고 거라지 바로 앞에 있는 화장실인데 이것도 아주 깔끔하게 대리석이 다 좋은 걸 썼네. 오, 여기 또 이렇게 안 쓰는 이불이나 이런 거 넣어놓을 수 있게 또 이런 공간이 있네요. 이것도 좋다. 아, 여기가 저기네. 세탁실을 여기로 해도 될 것 같아. 세탁실. 2층 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옷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방이네. 여기는 짐을 다 빼서 느낌은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해가 지는 시간 6시 반이라 살짝 방향이 어두워요. 그래도 마루 상태나 창문 상태, 옷장도 되게 유용하게 잘 해놨네. 옷 걸기 편하게 괜찮죠? 그리고 그 다음 이 문도 저는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도 방이 하나 있어요. 저쪽 방하고 사이즈는 비슷한데 옷장이 엄청 높은 거예요. 이렇게 큰 문도 오랜만에 문이 저만해요. 엄청 큰데요? 진짜 크다. 옷장이 엄청나게 큰 사이즈. 이 정도면 웬만한 집 마스터 베드룸 옷장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아담하다. 이게 새로 한 건 아니고 조금 사용감은 있는데 되게 코지하게 해놨어요. 이것도 괜찮네. 우리 집도 이런 걸로 바꿀까? 이것도 괜찮고, 여기도 다 이쁜 타일로 되어 있네. 타일이 참 예쁘네요. 욕조는 조금 작아요. 옛날 거라서. 그래도 오늘 보신 이 집은 애틀란타 피치트리 코너스에 있는 집으로 방 3개, 화장실 3개, 리모델링이 거의 다 된 집이고요. 55만 불에 나온 집입니다. 저는 부동산 에이전트는 아니고요. 집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저기 많이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오래된 스타일의 새롭게 꾸민 집이에요. 이런 집들이 좀 재미있잖아요. 요즘 똑같이 짓는 집들 저는 싫거든요. 사람마다 다르듯이 집도 이렇게 달라야 재미가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애틀란타 소식으로 돌아올게요.